비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도 결국 비자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비자 얘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리 실력이 좋고 뭐 영어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 비자가 없다면 갑자기 경쟁력이 뚝 떨어지는? 왜냐면 굳이 이 배우를 그 엄청난 비용과 그런 절차들을 거치면서 데려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. 다시 말씀드려서 아시아 배우로서 제가 저처럼 유럽이나 영국에 비자가 없는 배우라면 정말 할수 있는 작품이 한정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미스 사이공. 정말 아시아 배우가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오디션을 보는 거죠. 찾는 거예요, 배우를. 그리고 또 킹앤 아이, 뮤지컬 왕관아 다 배경도 그렇고 다 아시아잖아요. 그래서 아시아 배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를 그큰 돈을 주면서 회사가 배우에게 비자를 주면서까지 배우들을 캐스팅하려는 겁니다. 하지만 이두 작품을 제외하고 디즈니나 카메론 맥킨토시 뭐 이런 큰 회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에서 비자를 오퍼해주면서 굳이 아시아 배우를 써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.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예술인들에게 5년이라는 활동 기간을 영국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는 건데요. 5년의 기간을 얼마 전에 한국 여배우 분께서 그 비자를 따셨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나라에서 공연을 했던 기록들 그리고 자기의 뭐 영어라던가 이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금액이 아마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갖추어진다면 그 비자를 지원을 해서 정말로 2년이 되고 그 자격 조건이 그쪽에서 심사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된다면 그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5년의 비자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정말로 런던이나 영국에 투어를 하는 공연에서 지원을 해서 오디션도 보고 거기서 활동을 할수 있는 아주 큰 기반이 마련이 될것 같다. 당연히 뭐 노래 실력이라나 연기라든가 이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영어 회화가 능통하지 못하더라도 영어 발음, 정말 영어 발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